안녕하세요, 돌천국입니다. 오늘은 데이비드 토이에서 협찬받은 제품인데요, 손맛 좋은 포켓스낵에 대해서 리뷰 미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라주세요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총 2, 4, 8, 10, 12종류인데요. 자, 이렇게 포켓스낵 감자튀김 햄버거, 그리고 타코와 소다, 피자와 옥수수, 그리고 아보카도 수박, 그 다음에 햄버거 포테이토하고 피자 소다는 중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총 12종이기는 한데 8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류가 중복되지 않게 보면 총 8종의 손맛 좋은 포켓스낵 하나씩 또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지 마세요, 손가락 양보하세요. 손맛 좋은 포켓스낵 피자 한번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세 이상도 있고요. 피제코 포켓스낵 피자. 자, 여기 다 테이프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자, 사용 방법. 피자에 붙은 파리를 위아래로 움직여보세요. 피자 소시지를 꾹 눌러보세요. 자, 이렇게요. 파리를 움직이고. 이게 이렇게 누르는 맛이 있구나. 소리는 안 나고요. 이렇게 꾹꾹 누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파리가 소리 나는, 이렇게. 파리, 소시지 꾹꾹 눌러지고요. 이런 포켓스낵, 전 피자 하나 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피제코 포켓스낵은 손맛 좋은 포켓스낵 타코예요. 타코 뒤로 돌려보시면 타코 속 재료들이 한꺼번에 빙글빙글, 한 개만 돌려도 7가지 재료들이 한꺼번에 돌아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7개의 기어가 있대요. 그러면 또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맞죠? 네. 자, 타코 기어 타코. 오, 이렇게 이렇게 7개의 돌아가는 움직이는 타코 이렇게 봤고요. 피제토이가 손가락을 즐겁게, 그러니까 스트레스 풀이용으로 간단하게 손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장난감들을 말하는 거더라고요. 피제토이. 자, 이렇게 타코 살펴봤고요. 피제코 손맛 좋은 포켓스낵 아보카도 편인데요. 한번 뒤로 돌려볼게요. 사용방법. 빙글빙글 돌아가는 귀여운 아보카도 씨앗. 속살 전체도 빙글빙글 들어있어요. 한번 또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해서 짜잔 돌릴 수 있고요. 얼굴도 빙글빙글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아보카도였어요. 자, 그 다음 토이 또 만나볼게요. 손맛 좋은 포켓스낵 감자튀김 편이에요. 이제 꼭 열어볼게요. 짠, 짠. 이렇게 해서 뜯어보겠습니다. 네. 자, 감자. 감자 설명서 안 읽었나요? 감자. 이거는 그냥 이거예요. 누르면 눌렀다가, 눌러줬다가 한번 하면 또 튀어나오고. 마구. 마우스, 컴퓨터 마우스 타카타카 누르는 것처럼, 클릭할 때 나는 소리처럼 제 손맛을 느끼실 수 있는 포테이토 편이었고요. 자, 그 다음 또 포켓스낵. 이번 피지코 손맛 좋은 포켓스낵은 수박이네요. 수박 뒤로 볼게요. 수박 씨 모양 버튼. 수박에 붙은 파리를 위아래로 움직여보세요. 딱딱한 수박 씨를 꾹꾹 눌러보세요. 아까 처음에 피자랑 비슷한 형식인 것 같아요. 피자
피자에도 아까 파리가 있었죠? 소시지하고, 자, 여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도 파리가 있어서 소리가 나겠죠? 파리를 위아래로 이렇게. 이렇게 커터칼 이렇게 위아래로 내릴 때 그 소리가 같기도 하구나.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수박씨도 꾹꾹꾹꾹 눌러집니다. 이렇게 꾹꾹꾹꾹 누르실 수 있어요. 자, 앞에 이렇게 귀여운 수박 얼굴이 있고요. 자, 그 다음 또 포켓스낵 만나볼게요. 이제 꽃 맛좀 포켓스낵은 옥수수입니다. 옥수수 뒤로 넘겨볼게요. 사용방법. 옥수수를 한 손으로 잡고 돌려보세요. 그리고 다섯 가지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소리 쾌감이 5배. 사용 후 옥수수 퍼즐을 다시 맞춰 원래 형태로 돌려놔봐요. 이렇게 손맛이 있군요. 자, 이렇게 해서 열어볼게요. 잡고, 오,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돌아가요. 네, 소리가 나고요. 경쾌한 소리가 나고. 된 거는 맞추면 된다고 했죠? 이렇게 입을 이쪽으로 하고, 코를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해서. 다시 맞추실 수도 있고요. 이번에는 옥수수편 또 포켓토이 알아봤고요. 다음 또 포켓스낵 포켓토이로는 피제고 손맛 좋은 포켓스낵은 햄버거이네요. 햄버거 뒤로 넘겨볼까요? 사용방법 빙글빙글 도는 버거 번이 있고요. 부드러운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깨 모양 버튼 피젯이 있대요. 자, 그러면은 또 뜯어볼게요. 이렇게 위에가 돌아간다고 했죠? 이렇게. 오. 네, 돌릴 수 있고, 위에 이렇게 피제트 꾹꾹꾹꾹 누를 수 있는 깨 모양 피제트들이 이렇게 있네요. 자, 이번에 햄버거, 귀여운 햄버거. 포켓스낵 살펴봤고요. 자, 마지막 포켓스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꽃맛 좋은 포켓스낵은 소다고요. 뒤로 넘겨볼게요. 사용방법. 소다에 달린 눈을 위아래로 밀면 빨대도 같이 움직입니다. 360도 회전이 가능한 빨대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한번 또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안 빠지네요. 자, 여기 이거 위아래로 그러면 빨대가 이렇게 스프링으로 연결이 되네요. 오케이. 그리고 360도 회전이 가능하고요. 자, 마지막 포켓스낵 피제코 포켓스낵 도이까지 살펴봤습니다. 피제코 손맛 좋은 포켓스낵 8종에 대해서 언박싱 해보고 리뷰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에는 또 다른 제품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저희 토이천국 채널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버튼 꾹 눌러주신 거 잊지 마세요.